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규준틀입니다. 규준틀. 야,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벤치마켓, 벤치마크, 그 다음에 규준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각부, 위치, 높이, 너비, 길이 등을 정확히 결정하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주변에 설치하는 나무 털입니다. 자, 건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 설치하되 토공사 시 이동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게 주의를 요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건물의 각부 위치, 높이, 너비, 길이 등을 정확히 결정 짓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주변에 설치하는 나무 틀입니다. 건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설치를 하되 토공사 시 이동이 되지 않고 변형되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규준 드렸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놓인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시를 띄우겠죠. 수평시입니다. 이럴 때 이런 것들 이게 기규준틀. 그 다음에 이쪽은 이거는 평균틀입니다. 자, 모서리에 다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수평균틀 이 모서리에 있는 것들을 기규준틀, 이런 것들을 평규준틀이라고 합니다. 자, 규준틀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게 기둥이 있으면 여기에 가세를 설치하고요. 여기에 다림추를 답니다. 이게 다림추 규준 말뚝이 되고요. 규준 대가 됩니다. 이게 수평 규준 틀입니다. 자, 수직 규준 틀은 똑같아요. 우리가 벽돌을 이런 식으로 쌓을 때 쌓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
이런 식으로. 뒷부분에 설치해서 여기에 다림줄을 다는 겁니다. 이걸 수직 교준트. 이거는 버팀대.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수증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규준 틀의 종류입니다. 첫째, 수평 규준 틀은 건축물의 면에 평형 하게 설치합니다. 기역자로 꺾여 들어간 부분의 반대편이나 내벽의 중심선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기 규준 틀입니다. 이 수평형은 평 규준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 규준 틀. 건축물의 모서리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주로 외벽 중심 선의 확인입니다. 세 번째, 수직 규준 틀은 주로 조적 공사에서 줄눈 나누기 또는 수평 유지입니다. 토공사 시 지혜, 즉 지방고나 포장면에 높이를 확인합니다. 자, 규준 틀의 종류입니다. 먼저 수평 규준 틀, 즉 평균 틀은 건조의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 반대편이나 내벽의 중심선. 기 규준 틀은 모서리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 주로 외벽의 중심선을 확인하는 것. 수직 규준 틀, 조조공사의 줄눈을 나누거나 수평 유지하는 것. 토공사에 있어서 지혜, 포장면의 엘리베이션, 높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규준 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베스트 오월 나팅입니다. 감사합니다.